객실 설치가 불가능한 것. 객실 설치하면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휴게 음식점하고 제과점입니다. 제과점은 객실 설치를 못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객실 룸이죠. 룸이죠. 객실인데 객실 룸 설치가 일단 뭐입니까?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은 객실 설치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객실 설치는 금지인데 뭐는 가능하다? 칸막이죠. 칸막이. 그러니까 보통 1.5m 그죠? 1.5m 이하의 칸막이는 가능하죠. 칸막이는 가능하다. 그렇게 한 거죠. 칸막이는 가능하다. 1.5m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 요거는 따로 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한꺼번에 쟁점 되는 걸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거는 수어학적으로 필요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객실 설치에 불과한 것은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요것은 객실 설치가 안 되는 것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객실에 설치는 가능한데 뭐야? 잠금 장치는 안 돼. 객실에서 잠금 장치가 안 되는 거죠. 요것은 객실에 잠금 장치 안 되는 것은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 그다음에 유흥주점이죠. 셋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는 가능합니까? 객실 잠금 장치. 아, 물론 뭐 우리 위탁급식 영업은 객실을 뭐 굳이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 이제 객실을 기준할 때는 당연한 전제가 위탁급식 영업은 빼고죠. 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객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뭐야? 잠금 장치만 안 돼. 객실 잠금 장치 안 된다. 요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뭐만 됩니까? 음주만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음주만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됩니까? 술 마시는 건데 나머지 우리가 유흥을 도출하는 건 뭐 무대 장치라든지 아니면 뭘까? 그러니까 객실 안에다 객실 설치는 가능한데 여기다 뭐 하면 안 돼?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거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죠. 객실 안에 객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안에다가 뭐 하는 것이야? 뭐 무대라든지 술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흥을 북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대장치라든지 조명, 무대나 조명은 설치하면 안 된다. 그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객실 안에서 무대나 음향, 그죠? 그다음에 조명, 무대. 일반 음식점은 객실은 가능한데 뭡니까? 무대, 음향, 그 다음에 조명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된 게 우리가 뭐야 그 식품 적개가 없어요. 뭐 소방 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방 시설인데 소방 시설이 필수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방 시설 및 내부 소방 시설 및 내부 통행료 내부 이제 피난 통로죠. 피난 통로 내부 피난 통로를 필요로 한 게 통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필수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바닥면적, 그죠? 바닥면적,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 100m,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죠. 유흥주점의 경우는 소방시설 및 내부 피난 통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단란하게 노래만 부르기 때문에 뭐입니까? 객실을 두더라도 중앙에서 한눈에 전체가 보일 수 있는 구조여야 되겠죠. 그래서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주된 객장의 중앙 무대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다 그냥 객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야? 전체적으로 탁 그러니까 트여 있는 이상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중앙 무대에서 객실 전체가 보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일단 수험에서 제일 주의해서 볼 건 객실 관련되는 걸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객실 설치가 안 되는 것,
객실에 잠금장치가 가능하지만 잠금장치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저 취지에 충분히 살펴서 보시면 음식을 주로 팔고 음주는 부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까지면 되지 나머지 유흥을 북돋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단란주점은 뭐야? 단란하게 노래까지는 부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또 너무 폐쇄되고 밀폐된 형식이 아니라 중앙 무대에서 객실 전체가 객실 설치는 가능하되 잠금 장치는 안 되고 객실 전체가 파악될 수 있도록 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라. 유흥주점이 이제 가장 밀폐된 상황이죠. 다만 유흥주점도 뭐는 하면 안 된다. 객실은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춤 노래가 있기 때문에 유행적격을 줄 수도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잠금 장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객실 기준으로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및 내부 비난 통로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100m 제곱 이상이 되겠죠. 물론 1층 같은 경우는 뭐야? 1층에서 바로 마음 되기 때문에 나가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게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2층이라든지 지하는 조금 더 기준이 완화돼 그러니까 기준이 좀 더 지하 같으면 66이거든요. 지하 같은 경우는 66인데 뭐 요 숫자까지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요는 소방 통로가 특별히 필요하죠. 요즘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게 또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부분이고 뭐 제대로 비상 피난 내부 비난 통로 이런 것들이 뭐야 제대로 안 돼 있다. 뭐 이건 자꾸 이제 뭐니까 언론 보도도 하고 막 비판을 하니까 요거는 한번 정도 봐두는 거죠. 일단 요 정도 아주 서브노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 좀 집중하시라는 의미지 다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그래놓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 일단 크게 한번 잡아놓고 보는 거죠. 업종별 시설 기준. 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이죠. 일반음식점에는 객실은 가능한데 뭐는 안 돼? 잠금 장치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음식점도 객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룸으로 할 수는 있는데 잠금 장치는 안 된다. 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음식점에서는 객실을 둘 수는 없죠. 다만 칸막이는 칠 수 있는데 칸막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1.5니까 뭐하게 우리가 뭐 찻집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허리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칸막이는 가능하다. 근데 객실은 안 되는데 칸막이는 안 되고 그리고 뭐끼리 다른 좌석에서 볼 수 있도록 뭐 요즘 뭐 커피 전문점 같은 탁 트여가지고 뭐 옆 테이블에 누가 있는지 다 보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오래된 다방들 같으면 칸막이가 있긴 하죠. 근데 그것도 뭐야 옆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밀폐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겠다.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뭐가 필요하냐. 소방시설 등과 영업장 내부의 비난 통로 그 밖에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소방시설 그리고 안전시설. 다만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제외되는 거죠. 다음 마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서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은 차나 아이스크림만 파는 데죠. 그리고 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술을 부수적으로 팔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설들이 뭐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가 다 뭐예요? 유흥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거 설치하면 안 되죠. 제과점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 일반 음식점 객실 안에 무대 장치, 음향, 반주 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 시설은 설치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아까 말씀드린처럼 뭐야? 객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객실 안에 그냥 술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 술만 먹기 때문에 유흥을 북돋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설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